3화 모의고사 잘 봤어요? 잘 못 봤어요? 3화 모의고사 얘기 좀, 예, 좀만 시작하고, 예, 할게요. 자, 3화 모의고사가 이번에 보니까 체감 난이도가 많이 낮았더라고요. 근데 체감 난이도는 낮았는데 내가 조사해보니까 2학년에 3학년 올라갈 때 성적 떨어진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만 낮았다. 그러니까 문제 많이 틀린 사람도 굉장히 박탈감 느끼겠더라고요. 체감 난이도가 낮은 이유가 뭐냐? 일단 단어가 엄청 쉽다. 그리고 문장이 웬만하면 해석이 된다. 그리고 진짜 이 단어가 쉽고 문장이 해석 가능하니까 진짜 찐킬러 문제가 없는 것처럼 체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자기가 틀려도 아 이거 뭔가 내가 풀 수 있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변별력 갖춘 문항의 개수가 보통은 한 6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8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오답률 50% 이상의 변별력 문항의 개수가 한 8개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한 두 문제 정도 더 틀린 거지. 근데 이제 이 몇 면 살펴보니까 듣기 문제를 듣기 문제를 틀린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3점에서 5점 정도가 이제 하락이 된 그런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듣기만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보면은 완전 킬러 문제는 없었지만 30번 문제, 30번 문제를 제외하고서 완전 킬러 문제는 없었지만 이 준 킬러 문제라 해야 되나? 1등급에서 2등급 간당간당 그 선에 걸려있던 친구들은 점수 하락을 많이 경험했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30번 어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문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다시 안 나오지만 이 상황은 반복되기 때문에 30번 어휘 문제를 좀 보려고 합니다. 3월 모의평가 문제지를 가지고. 이 30번 문제는요, 제가 지난 시간 그 수업할 때 마지막에 무관한 문장 고르기 문제 이렇게 어려울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무관한 문장 고르기 문제의 킬러 코드가 그대로 적용이 됐어. 어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휘에다 밑줄이 쳐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문장 앞으로 번호를 옮겨야 돼. 그래서 각각의 문장을 갖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또 한두 문장 갖고 정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변 단어 가지고는 당연히 안 나오고요. 한두 문장 가지고 정답이 안 나오니까 골 때리는 문제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에 적응하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 30번 문제 어떻게 하면 쉽게 맞췄다? 그냥 밑줄에 신경 안 쓰고 지문을 끝까지 다 읽어. 그러면은 그 중에 이상한 문장 하나가 보여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번 6월, 9월, 11월 수능 볼 때도 마찬가지. 어휘 문제 난이도 어렵습니다. 해석이 안 돼서 틀리는 건 아니에요. 다 맞출 수 있었어. 근데 보면은 그냥 허심탄회하게 문장과 문장의 관계에 따지면서 끝까지 읽으셔야 돼. 단어가 아니라 문장을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30번 문제 같이 한번 좀 봐도 되죠? 여러분들 시험도 있으시죠? 오케이. 30번 보겠습니다. Those who limit themselves to Western scientific research. 서구의 과학 연구에 그들을 한정시키는 사람들은 have virtually ignored, 사실상 무시를 했어요. Anything that cannot be perceived by the five senses, 오감으로 인식이 불가능한 것들은 무시를 했습니다. And repeatedly measured or quantified, 그리고 반복적으로 측정이 안 되거나 수치화가 안 되는 것도 무시했대요. 자, 근데 우리가 서구의 과학 연구 방식에 대해서 알고는 배경 지식 갖고 문제 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감이 아니면 무시했다 이런 얘기는 솔직히 말해서 일단 보류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보류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Research is diminished as superstitious and invalid. 자, 연구는 미신이거나 아니면 타당하지 않다라고 무시를 당했는데 if it cannot be scientifically explained by cause and effect. 네, 과학적으로 인과관계에 의해서 설명이 안 되면 그러면 미신이나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무시를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설명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 여기서 문맥상 봤을 때 서구의 과학적인 그 설명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 같아서 1번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1번이 포함된 문장과 그 다음 문장을 합쳐서 무슨 얘기야? 서양의 과학 연구 방식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2번 문장을 보는데 2번이 들어있는 문장을 보는데 이게 정답인데 괜찮아. 꽤 괜찮습니다. 자, 2번이 들어있는 문장 보실게요. Many continue to object with an almost religious position. 자, object 하면 to가 나와야 되죠. 그죠? 중간에 with an almost religious passion 이 표현은 괄호 좀 묶어주시면 좋겠네요.
많은 사람들 계속해서 거의 뭐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This, 자, this 동그라미. 자, 이러한 cultural paradigm, 문화적 패러다임에 반대하고 있어요. About the power of science, 바로 과학의 힘에 관한 것이요. More specifically,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the power that science gives him, 과학이 그들에게 주는 힘에 관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칩 봐보세요. 여기 앞에 있는 1번의 내용을 디스라고 지칭을 해가지고 디스라고 지칭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보니까 과학적인 패러다임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2번까지 읽었을 때는 괜찮은 거야. 그 여러분들 미추에서 딱 스탑해서 보면 괜찮은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3번이 들어있는 문장을 보면은 여기서 또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3번 들어있는 문장 볼게요. 자, 3번에서 위로 세 줄 올라와서 오른쪽에 By dismissing non-Western scientific paradigms as inferior at best. 자, 서구의 과학적인 패러다임이 아닌 것이 있으면 이거 무시했다 그랬지. 그러니까 서구의 과학적 패러다임을 중시했다는 거야. 자, 그리고 as inferior. 자, 그러면 그것이 아니면 열등하다라고 무시하고요. at best, 기껏해야. and inaccurate at worst. 그리고 뭐 나빠봤자 부정확하다. 이렇게 무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the most rigid members of the conventional medical research community, 기존의 의학 공동체의 가장 고집 센 멤버들은 try to counter the threat, 그 위협을 대항하려고 합니다. That alternate therapies and research pose. 얘들아, alternative가 뭐야? 이것은 서구가 아닌 곳을 말하는 거죠. 그죠? 대안적인 의료나 대안적인 어떤 연구 방식이 pose, 야기시키는 그런 위협에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것이 아니면 이것을 반대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To the world, 자, 연구와 the well-being, 행복과 their worldviews, 그 세계관에 미치는 위협, 이것에 대항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들은 서양의 과학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번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또 서양의 과학 연구 방식을 존중하고 또 추구한다. 그래서 서양 것이 아니면 배척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 지금 이게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는 글쎄 여기 보면 2번에 얘하고 디스하고 정확하게 연결 가능한데 얘는 또 뒤에서 어디서? 1번에 들어있는 문장과 3번이 지금 뒤에서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잘 봐. 1번하고 3번이 같은 내용인데 2번이 반대 내용이니까 정답이다. 이거 함부로 결정할 수 있어요? 없죠. 1, 2번 연결 괜찮고 1, 3번 연결 괜찮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몇 번을 봐야 정답이 나오는 거야? 4번이 들어있는 문장을 봐야 정답이 나오는데 이게 또 판단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나가 들어가면서 판단이 좀 까다로워요. 자, 그럼 결국에 4번, 자 보세요. 4번이 들어있는 문장이 만약에 3번과 연결된다면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의 디스가 아무리 괜찮아도, 그죠? 4번이 만약에 2번과 연결된다면 정답은 3번이 될 거 아니야, 그지? 이게 웬일이야. 이거는 웬만한 무관한 문장 고르기 문제 킬러 코드거든, 그지? 근데 이거 어휘 문제로 했으니까 단어를 봐선 죽었다 깨나도 맞출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장 보자. 근데 4번 문장에 and yet, 그러나로 시작을 하지? 자, 4번에서 두 줄 올라서 문제. and yet, 그러나. biomedical research. 의학적인 연구는 cannot explain many of the phenomena.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That concern alternative practitioners. 자, practitioner는 의사죠, 뭐. 대안적인 의사. 이거 뭐 한의사 들으면 정말 짜증날 텐데. 어쨌든 대안적인 의사. 자, 이런 사람들과 관련된 현상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Regarding, 무엇과 관련됐다고? Caring healing processes. 자, 돌보고, 환자를 돌보고 힐링하는, 치료하는 그런 과정과 관련돼서 이 현상들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4번 문장은 뭐라냐면 그러나 서양의 것이 아니면 서양의 것이 아니면 설명을 못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야, 서양의 것이 아니면 설명을 못하니까 서양 과학 연구 추구한 사람들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3번하고 쫙 연결되면서 이 반대한다는 얘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되게 어색한 내용이 된 거예요. 디스로 정확하게 연결되는데도.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 어떻게? 정확하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4번 문장까지 봐야 객관적으로 정답이 나옵니다. 이런 어휘 문제 출제 방식은
예전에는 한 번도 없었다. 무관한 문장 고르기 문제가 5W 5위 안에 드는 킬러 문제가 될 때만 나왔던 코드다.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는 다시 안 나오겠지만 이 상황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뭐예요? 단어 갖고 안 돼. 단어 갖고 안 되고 문장,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연결도 안 돼. 알겠어? 쉽게 말하면 지문 끝까지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단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문장이 이상한 걸 찾으셔야 돼요. 끝까지 다 읽어서.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5번이 들어있는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5번에서 자 3주 올라가시면 중간 보세요. When therapies such as acupuncture or homeopathy are observed. 자, 침술이나 homeopathy 그러면 동종요법인데 예를 들면 열나면은 더 열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열치열 그런 요법이죠. 그러니까 이런 대안적인 치료법이 are observed 관찰이 될 때 to result in physiological or clinical response 신체적이고 또 의학적인 반응을 야기시키는 거를 저희가 관찰할 때 that cannot be explained by the biomedical model 의학적 모델로는 설명이 불가능할 때 many have tried to deny the result 그 결과들을 무시하려고 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자 뭐예요? 서양 것이 아니면 잘 설명 못하고 그리고 얘가 만약에 효과가 있었대도 예, 주로 무시를 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서양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무시했다. 이렇게 해서 1, 3, 4, 5번은 전부 다 서양적인 과학 연구를 중요시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2번에서만 그것에 반대했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정답이 됩니다. 그럼 여기 2번에 드러나는 this는 예, 출제자의 노림수였던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아까 결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6월 평가원에 이제 중요한 시험이 나올 텐데 6월 평가원이라는 어휘 문제 3점짜리 딱 찍혀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 무관한 문장 찾는다고 생각하시고 읽으세요. 알겠죠? 무관한 문장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문 끝까지 읽는 것도 각오하셔야 돼요. 우리가 중간에 잔잔바리로 이렇게 디테일 딱딱 찍어갖고 꺾어갖고 문제 풀고 이런 거 하지 마. 알겠어? 3점짜리 찍히면 그냥 쭉 읽어 내려가세요. 오케이?